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67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인데요. 조광선 씨의 노래 간이역이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오늘부터 기타를 자주 보시는 회원님의 신청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이 곡 들어보시면 이제 보통 오브리 기타라고 하죠. 기타 치면서 리듬을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멜로디, 노래 멜로디도 치고 중간에 뭐 다른 멜로디도 치고 그렇습니다. 유튜브에서 원곡을 들어보시면 뭐랄까 집에서 그냥 오래된 기타로 친 것 같은데요. 이게 정식적으로 발매된 노래인지 아닌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작권협회 같은 데서 작사 작곡가를 찾아보려고 봐도 나와있지 않아서 어쨌든 일단 이번 시간에 원곡에 나오는 기타 그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의 원곡은 비키입니다. 원곡은 비키인데 B키로 연주하지 않고 원곡 들어보시면 E프렛에 카포를 끼우고 A키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카포 없이 그냥 A키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코드 보시면 A코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죠. 그런데 이 곡에서는 A코드 이렇게 잡지 않고 검지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1번 줄도 안 칩니다. 이 곡에서 1번 줄을 거의 치지 않아요. 그래서 A코드 이렇게 잡니다. 그 다음에 E코드는 E코드 중간에 잡는 부분이 한 부분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E코드 잡습니다. 그리고 F샵 마이너스 7인데 A코드 그냥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약지로 5번 줄 4프렛만 네, F샵 마이너스 7도 1번 줄은 치지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코드 3개로 이루어진 간단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A키로 연주를 하고 스케일도 여기가 솔, 라, 블럭, 라, 시, 도, 블럭, 개방현이 솔, 라, 블럭 이렇게 되는데 주로 계속 여기 뭐 개방현 2프렛, 4프렛만 이렇게 왔다 갔다 치기 때문에 스케일 연습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이 전주 부분이고 여기 악보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처음에 5번 줄 베이스 치고 그 다음 멜로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한 부분 한 부분씩 잘라서 연습하신 다음에 그게 다 외워지면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왼손 위치는 검지가 2프렛, 중지 약지가 4프렛. 네, 뭐 중지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검지가 2프렛, 약지가 4프렛을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마디 보여드리면 시작. 자,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이제 약간 어려워집니다. 32분음표가 들어가면서 노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32분음표라고 해서 뭐 굉장히 빠르진 않아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여기 세 마디 한 줄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네 번째 마디, 요 부분부터 트레몰로가 나오는데, 트레몰로 보시면은 음표 위에 짝대기가 세 개 붙어 있죠. 세 개의 사선 짝대기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으면 32분 음표로 트레몰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2분 음표는 다라, 이렇게 치면 16분 음표 하나고, 다라라라, 치면 8분 음표죠. 그리고 다라라라를 두 번 하면 4분 음표가 됩니다. 다라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첫 번째 박자 6번 줄 개방연 요게 한 박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서 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트레몰로 치기 전에 먼저 트레몰로 없는 박자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트레몰로가 지금 두 번째 마디 여기까지가 트레몰로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마디부터 두 번째 마디 중간 정도까지 제가 트레몰로 없이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네, 여기 지금 짝대기로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432번 줄 2프렛. 네, 요거 A 코드죠. A 코드를 계속 그려놓으면 눈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자, 먼저 트레몰로 없이 저와 함께 이 부분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멜로디를 생각하시면서 트레몰로를 하는데, 트레몰로 하실 때는 우리가 리듬 스트로크 할 때는 피크가 주로 이렇게 줄과 평행, 줄과 평행하게 있는데, 기타 솔로나 특히 트레몰로 하실 때는 피크가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야 돼요. 네, 이렇게 기울어져야 이렇게 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트레몰로로 보여드리면 시작. 이런 식으로 트레몰로 개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트레몰로 없는 박자를 생각하시면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마디 뒷부분 이렇게 되고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세 번째 마디는 16분 음표 하나 쉬고 들어가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읏.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읏. 이렇게 됩니다. 여기 1번 줄 E프렛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곡 연주하면서 아마 코드 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살짝 삐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일곱 번째 마디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트로트 리듬이죠. A코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짝대기랑 5번 줄 0프렛이랑 같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베이스까지 포함해서 치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넓게. 그래서 여기 한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네 번째 마디 트레몰로부터 갈 텐데요. 단타라 이렇게 갑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디 A 코드부터 어젯밤 이슬 비에 하면서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노래 멜로디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연주는 저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제가 먼저 두 마디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자, 그리고 아래 열 번째 마디 내려와서 여기 세 마디를 해볼 텐데 먼저 두 번째 마디 먼저 연습해 보겠습니다. A 코드 잡은 상태에서 처음에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베이스 5번 줄 치면서 시작. 그리고 나서 이제 6번 줄 치면서 들어가죠. 이때는 손을 떼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열 번째 마디부터 여기 한 줄 세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13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마디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13번째 마디부터 한 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16번째 마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이 코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잡는 부분일 거예요. 이 곡에서 딱 한 번 코드 잡습니다. 그런데 첫 차로 가는 이 부분에서 요렇게인데 그냥 사실은 요렇게 해도 되지만 코드를 한번 살짝 스치고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만 E프렛을 중지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시 검지 약지로 E4프렛 잡습니다. 두 번째 마디 A 코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시작.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새벽 전거 하면서 아랫줄 장에서는 4번 줄 E프렛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랫줄 19번째 마디 여기 장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한마디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네 마디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16번째 마디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디, 내 마음도 어디론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디도, 가사는 없는데 요 멜로디를 따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요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2마디 내 마음도 어디론가 제가 먼저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가고만 요거 노래를 늘려 부르다가 4분의 5박자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마디는 그냥 코드 잡고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22마디부터 여기 3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줄 내려와서 25마디부터 이 곡의 간주 부분입니다. 16분음표 지금 리듬 스트로크가 많이 나오는데 다운업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자, 여기 F샵 마이너까지 왔습니다. F샵 마이너 7이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기 5번 줄 4프렛 안 잡아도 됩니다. 그냥 A로 쳐도 별 상관없어요. 그리고 F샵 마이너 7에서 자, 여기까지 왔고 뒷부분에 여기서 한번 짠친 다음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요렇게 하고 나서 E 코드. 네, 2번 줄 개방을 한번 친 다음에 요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전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32분 음표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25마디부터 두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27마디 내려와서 처음엔 F샵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 A코드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마디부터 세 번째 마디 4번 줄 2프렛까지 여기까지 트레몰로로 치는 박자입니다. 트레몰로로 치기 전에 먼저 트레몰로 없는 박자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트레몰로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반박자 쉬고 4분의 2 박자 마디까지 보여드리면 시작. 궁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궁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랫줄 31마디 이제 여기서 간주가 끝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27마디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둘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다음에 일곱 번째 마디 있는 줄 두 번째 마디로 와서 네, 어젯밤 하면서 다시 노래 한 번 더 부르고 쭉 내려와서 22마디 있는 줄 내 마음도 어디론가 가고만 시입 한 다음에 여기 1번이죠. 하는 부분 1번이고 이제 여기서 점프해서 31마디 있는 줄 두 번째 마디 A코드 부분은 이제 여기가 2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끝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부분은 코드 연주죠.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마지막 마디. 마지막 마디는 처음까진 코드 연주로 치고 그 다음에 짠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여기서 노래가 끝나는지 아니면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본 음악은 여기서 다 끊겨 있더라고요. 마지막 마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먼저 방금까지 연습했던 연주 악보 그리고 두 페이지로 보기 좋게 줄여놓은 노래 악보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좌는 회원님의 후원으로 조광선 씨의 노래 간이역이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오브리 강좌 가끔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 멜로디를 기타로 치는 거는 그런 연주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곡에서는 이제 이렇게 노래 멜로디를 기타로 계속 같이 치고 있는데 강좌 후원을 해주신 회원님께서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일단은 원곡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한 부분씩 연습하셔서 외우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외우고 난 뒤에야 이게 조금 붙을 겁니다. 다 외워서 붙이고 그렇게 연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운 연주는 아닙니다. 뭐그 기타 솔로도 대부분 여기 검지 약지로만 이렇게 2, 4번 프렛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천천히 조금 연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잘 연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